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사단의 전략. 완전히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삶을. 뭐를?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건강과 신앙을 분리시키고, 일터와 신앙을 분리시키고, 가정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야 정말 회사에서 저는 뭐 날마다 출근을 하니까 직원들을 만나잖아요. 이 친구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되게 큰뭐 거의 몇년 전에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뭐만 명도 넘을지 몰라요. 정말 큰 대형 교회의 청년부의 핵심 리더예요, 그냥.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을 나간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일로 바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교회로 헌신하는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를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던졌죠. 야, 너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이 뭐라 생각되니? 그 애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걸 지도하기를 원한다. 난 이쪽 전문가고 나를 만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은 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월요일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내가 너한테 그걸 돕기를 원하는데 야, 우리 같이 지금 몇몇 그룹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너도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회사에서는 신앙적인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보통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일터에서는 더 이상 신앙을 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이라도 이런 실수를 해요. 자,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제 주제는 자, 요걸 통해서 자, 크리스찬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별돼야 돼요? 자, 요거 이제 복습 잠깐 하고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인생을 또 둘로 나눴어요. 어떻게?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 도표를 알았는데 기억나시죠? 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 자, 이걸 통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목수의 일은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수의 일은 영의 일이다. 아니, 근데 예수님의 목수의 일은 육신의 일이다. 세 번째 답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없고, 내가 답변하고 싶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년 내외를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수의 일은 첫 번째, 영의 일이다. 자, 손 내리시고, 두 번째, 육신의 일이다. 자, 손 내리시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궁금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한번. 이봉일 사장님이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네.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니,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목수의 일이 육신의 일이냐 아니면 영의 일이냐. 사장님의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수의 일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오케이,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의 모델이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특히 CBM 회원분들과 모든 직업인들에게는 이 질문은 제 1순위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나의 직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식을 제가 보여드렸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이렇게만 구분하는데 여기다 두 가지 영역을 넣은 거예요. 하나가 뭐죠? 종교 영역과 일상형 영역이 있어요. 자, 이 영역 가운데 이 영역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뭐로 찾으면 좋냐면
성령의 인물들을 이 영역으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영역에서 산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누굴까? 예? 아론. 예. 아론 같은 사람이야, 아론. 그죠? 평생을 A 종교적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B 영역을 살았던 대표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같이 뜨겁게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에요. 평생 직업인이었어요. 그러면 C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C. 너무 많은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중에 잠깐 나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을 대야 돼. 누구 아는 사람? 빌라도 아시죠? 이름은 대면 헤롯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죠? 자, D 영역도 있어요. 종교 영역에 있었으면은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인데, 어? D 영역이네. D 영역은 뭐예요? 세상의 일을, 육신의 일을, 땅의 것을 추구. 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에 종속된 삶을 살았는데, 종교 영역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 누가 있죠? 엘리의 아들, 누구예요? 어유, 야, 우리 장로님 역시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A, B, C, D 영역에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무엘. A. 아, 한 분도 빠지 말고 사무엘. A. 자, 이해가 되셨죠? 사무엘. A. 엘리야. A. 엘리사. A. 이사야. A. 베드로. B.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비면 고기잡이로 살았어요, 평생. 근데 고기잡이하러 갔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잖아요. 어디로? 예. 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를 비라 말하면 베드로 되게 서운해할 거야, 진짜. 나도 거기에 있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는 부르심이 나를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달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도 B와 A를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왜?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천막 짓는 일을 시종일관 했어요? 아닌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필요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A 영역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론 유다. D. 오케이, 다시 한번 가론 유다. 이제 이해가 되셨네, 이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셉. B. 다시 한번 요셉. B. 이제 아셨어요. 다시 한번 요셉. B. 야곱. B. 다니엘. B. 다시 한번 다니엘. B. 니에미야. B. 다시 한번 니에미야. B. 아간. B.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에게 아간 그랬더니 이분이 친하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친할 필요는 없지만 아셔야 돼. 그죠? 아간이 누구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훔침으로 대패하는 일을 초래했던. 그래서 아간과 모든 가족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아간이에요. 그럼 어제 아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까 우리 일무 장로님이 홈니아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평생을. 이때 엘리의 나이가 이들이 즉사하는데 엘리의 나이가 92세였어요. 그럼 이들이 20대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6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그 홈니아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평생을 기다려오는데 안 오는 거야, 이놈들이. 그러니까 즉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일탈되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네. 즉사합니다. 아시겠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자, 그러면 여기에 나답과 아비는 누구예요? 좀 어려운데. 나답과 아비우 제사장이에요. 네, 다 같이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뭐 가장 우리 다 일모 장로님 수준이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죠. 아론의 두 아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CBMC 활동이나 모임교회 활동은 삶에 5%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시 20%, 30% 되시는 분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는 50%래. 그래서 월요일부터 자기는 토요일까지 매일 교회로 출퇴근을 한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평생을 배워도 배우지 못할 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있대.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분은. 또 어떤 사람도 자기가 50% 이상 있대, 종교 영역에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사찰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종교 영역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전제가 그거예요, 전제가. 저는 직업인은요, 5% 이상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95% 이상이 뭐예요? 일상적 영역이야. 여기에 직업과 가정생활과 나의 개인의 삶의 모든 게 일상적 영역에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5% 이상을 일상형 여기 있는데, 이게 B영역이냐 C영역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B와 C를 선택해 볼까요? 한번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을 볼 때 내가 B에 사는지 C에 사는지.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는 장로님 권사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기본 연령이 50대부터 한 70대 같아요. 보니까 80대도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뭐 나이 다 드신 분들한테 제가, 자, 여러분이 B에 사는지 C에 사는지 한번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했더니 이분들이 전체가 다 B요 이러시더라고. 제가 이랬어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신이 지난주나 지난달 동안 B에 살았다는 생각되시는 분은 일어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했더니 전체가 다 쉬어. 아, 이게 실제 경험이었어요, 실제. 자, 질문을 제가 던져요. 비의 삶이 뭐예요, 대체? 자, 두 번째는 볼까요? 두 번째. 돈. 우리는 돈은 헌금한 돈만을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여전히 내 수중에는 헌금하지 아니한 80% 이상의 돈이 있어요. 맞아요? 혹시 100% 헌금하신 분 있어요? 100%? 난 수입에 100% 헌금한다. 난 앞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고 앞으로도 못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헌금이, 아, 헌금하고 나머지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신앙생활은 뭐냐? B영역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이 되시죠? 이게 C영역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B영역이 있다는 게 뭘까?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오늘 저녁에 알게 될 건강관리. 자, 건강관리가 신앙생활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B영역인 거예요. 청지기로서 상. 그럼 C영역은 뭐예요? 건강과 신앙이 아무 관련 없는 상. 제가 볼 때는 99% 이상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건강이 똑같아. 망가진 게. 술, 담배 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건강의 모든 게 B영역이냐 C영역이냐.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나의 성품, 내일 이거 할 건데, 성품이 신앙과의 관계 B에 있어야 돼요, B에. 이게 바로 C로 가면, 이건 죄송하지만 그는 신앙살이 아니에요. 정치. 아, 요즘 한국 이게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침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은 책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B에 있느냐, C에 있느냐의 문제. 자, 그 다음 직업활동에서 B에 있다는 게 뭐예요? B에 있다는 게. 자, 이 직업활동에서의 샘플에 대한 예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예요? 뭐예요? 이게 B형의 삶이? 다 같이 읽고요. 시작. 또는? 네, 이거예요. 성경에 보이던 단어죠.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삶이, 아, 이게 B형역이었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삶이 뭐야? 아, 이게 B형역을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종교적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목수의 일이 C형역일 수 있어요? 만일 그러면 구속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목수의 삶은 뭐예요? 100% B영역이었던 거예요. 뭘까요? 모델이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목수의 일이 세상의 일이며 부패한 일이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B예요. 이것은 CBMC 회원들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며 그 삶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걸 또다시 사도 바울이 구체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언급했던 거예요. 자, 그 당시 노예들이 종교형 영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1%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보장된 게 없다니까요, 그 당시 노예들이. 그러면 노예들은 99% 이상이 노예의 삶이에요, 일상에서. 제 말 맞어요? 제 말 맞죠? 근데 그 삶이 신앙인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B영역이 될 때. 근데 B영역이 된다는 게 뭐예요? 노예인데. 자, 옆사람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노예가 B영역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옆 분에게. 자,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이 질문은 내가 B형에게 산다는 걸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이 명쾌하지 않으면 여전히 B형의 삶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은 종교적 영역에 갈 수 있는 자유적 선택이 없었어요. 노예인 내가. 근데 그가 신앙을 가졌다면 그가 99% 이상을 노예로 사는데, 그러면 그 99% 이상의 노예적 삶이 어떨 때 B가 되고 어떨 때 C가 되는, 이게 제가 한 질문이에요. 아, 질문 너무 명쾌하죠, 그죠? 질문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적 답변을 할 때 내가 B에 사는지 C에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 답변을 볼까요? 누가? 오케이! 자, 차례로 한번 하시겠어요. 자, 요셉과의 삶이 바로 B의 삶이라고.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이 말씀을 하면서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요셉이 어떤 삶이? 지금 정답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요셉이 노예였는데 비영역을 살았어요. 자, 오케이. 뒤에 있는 우리 그 박일경 형장님. 오케이. 형제의 삶에 감사. 다 같이 뜨겁게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구층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왜 팔려갔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팔려갔어요? 형들이, 엄마가 다른 형들이야, 그죠? 형들이 10명들 가운데 9명의 형이 어떻게 했어요? 은 20냥에 자기를 노예로 파는 거예요.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45장인가 몇 장을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형들이 갑자기 이 총리가 된 요셉을, 요셉이라 모르니까 그 앞에서, 야, 우리가 옛날에 아우를 팔았더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도다. 이걸 듣고 형이 이 복받쳐서 울음을 이기자 폭로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노예로 파니까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리는 거예요.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노예로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울며 매달리는데 인간도 아니야. 이 나쁜 놈들. 이 아홉 명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였다 생각하세요. 부족장인 아버지에게 가장 인정을 받으며 긴 소매 옷과 이 컬러풀한 옷, 이게 채색 옷, 이게 뭐야? 귀족과 감독이 입는 옷이었어요. 남들은 그냥 덮으면 입는 그 목동이 옷을 입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귀족과 족장이 입는 옷을 입힌 거예요, 아버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후계자예요, 후계자. 내가 족장의 지위를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확실히 형들에게 사인하니까 10명의 형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장놈이 이러더라고요. 개털이요, 개털. 그러더라고요. 개털이 된 거예요, 개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놈만 사라지면 부족장인 아버지의 재산과 권한과 영향력을 우리가 나누자. 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들이. 근데 사실 장남 르벤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리니까 르벤이 없을 때 아홉 명의 형이 노예로 파는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목숨을 다하여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을 팔아요. 자, 질문이야, 이 다음. 요셉이 끌려서 갑니다. 어떻게 끌려갑니까? 그냥 손붙잡고 가요, 지금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노예의 특성은요, 그 당시에 낙타나 말보다 비싸기 때문에 노예는 도망이 가능한, 도주가 가능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어서 낙타에 끈을 달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주하지 못하게. 그래서 끌고 갈 때는 발을 풀고 밤에는 발을 착고를 씌우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졸지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자, 이 끌려갑니다, 매일. 그리고 짐승같이 취급을 받는 거야. 먹을 것을 이 상태에서 먹고.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 자, 질문. 감사해요, 이때? 이때 행복해요? 17살인데? 만일 요셉이 끌어오르는 분노, 증오, 이 정말 이 분노에 찬 삶으로 살았으면 제가 장담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악한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이 마음에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꿈으로 계시한 뭐예요? 하늘의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리고 모든 젖단이 이 꿈을 잊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을 때까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 인생을 통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나 인생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내가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이건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인생을 향한 미션.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 미션을 이루는 게 아까 뭐예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션 임파서블은 주님이 맡긴 일은 불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살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지금 분위기가 경로당 분위기가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이는 유업에서 사람을 죽게 받은 줄 알리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에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비영역을 산다는 건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자, 그럼 질문.
무슨 일을 하든지 죽지 어 예, 빠졌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게 뭡니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자, 우리 함께 나는 옆 사람에게서 박수 보내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박수는요? 예수님 하세요. 다 같이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한다는 것은 첫째, 그 삶의 현장에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해야 돼요. 주인이 나를 돈 주고 산 육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다해 찾는 건 뭐냐?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내 비즈니스네, 내 건데. 이러면 이제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이제. 이 비즈니스가 주님의 것을, 이게 청직이란 단어예요. 청직이란 단어 뜻은 주인이 맡긴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도 내 몸을 주인이 맡기셨는데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거든요. 전제가 뭐예요? 이 삶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포도나무에 아니 생명 대신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붙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있는 그곳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게 천재. 두 번째 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게 하듯 한다는 건 뭐냐? 주인이 원하시는 기대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할 때 보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기대 수준이 있어요. 청결에 대해서도, 정직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해서도 그 이상 안 해. 근데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때 이 기준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게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삶을 샘플을 들어볼게요. 샘플을. 자, 한번 라반이 야곱에게 다 같이 시작. 자, 이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날 라반에게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녀석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여동생이 나에게 보냈네. 왜? 이 여동생이 그동안 알고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되는 곳이 아니니까 너무 떨어져서 소식을 완전히 몰랐는데 시집 보내고 나서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이 녀석이 알고 보니까 시집간 내 여동생이 애를 둘을 낳는데 이 쌍둥이 형이라고 하는 에서가 얘를 죽이겠다니까 내 여동생 부부가 나에게 위탁을 했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얘를 죽이겠다는데 형이. 그래서 얘를 데리고 있게 된 게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집에 오고 나서 드라마틱한 역사 일어나요. 자, 파란 글씨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만나 내게 복수를 내려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만나 내게 복수를 내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야곱이란 애가 조카가 왔는데 야곱만 온 게 아니라 야곱이 만난 하나님과 함께 오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야 여러분에게. 다 같은 의미야 사실. 야곱이 구약의 야곱이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뭐를요? 절망 속에서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갔는데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죠. 그리고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양을 치면서 나타나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도 알게 돼요. 야, 너가 오고 나서부터 네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역사를 주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냐면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다 다시 한번 외삼촌 라본이 야곱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야곱이 오자마자 드라마틱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삼촌이며 나중에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며 또 뭐예요? 고용주에게. 아, 이렇게 복잡한 관계예요. 지금은 고용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는 아, 외삼촌 뭐 사실 별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장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번성하여 이제는 엄청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된다니까요. 야곱만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라 말해요? 자, 파란 글씨 다 같이 시작. 내 말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다시 한번 파란 글씨를 시작. 내 말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라고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이다. 다 같이 시작.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이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또한 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CBMC 멤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뭐가요? 주님, 우리 연합 회장님의 발에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방암석 회장님이 가는 모든 곳마다 그 발을 밟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실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며 간증이며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이 일이. 이게 야곱의 삶이 일어났는데 이 삶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 이 삶. 그래서 자 사실은 이제 The Mission Impossible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션. 근데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미션이 어떨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문화에 온 마음을 다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